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안전지수 최하위인 청주시의 교통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대각선으로 놓인 횡단보도를 따라 어린아이들이 길을 건넙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무단 횡단이 끊이지 않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 겁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아이들 다닐 수도 안심이 되고. 3차선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우측으로 빠지는 우회도로로 변경됐습니다. 차량들이 큰 길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차선을 분리시킨 겁니다. 또 다른 도로는 좌회전을 없애고 차량들이 직진만 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 사고 위험을 낮췄고 노면에 차량 유도선을 그려 교차로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기형적인 교차로에서 차로별 진행 방향을 알기 쉽게 해주는 노면 표시로서 교차로 내 사고나 역주행 진입을 예방할 수 있는. 청주시와 충북경찰의 교통시설 개선 등으로 지난해 대비 교통사망사고는 46% 감소했고 보행자 교통사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도 각각 60%, 22%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교통사고 많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시설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30만 이상 시 가운데 교통안전지수 최하위인 청주시. 교통안전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도입에 합의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최근 충청북도와의 두 번째 회동에서 출자 출연기관 13곳 중 충북연구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등 5곳을 청문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도는 한두 곳에 시행한 후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된 정무부지사에 대한 청문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가운데 양측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내 북부 지역을 휩쓴 과수 화상병이 발생 2개월 만에 소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최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시작되면서 어제까지 나흘째 도내 화상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5월 충주에서 화상병이 확인된 뒤 충주 72곳, 제천 57곳, 음성 7곳 등 136곳, 95헥타르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걸 말하는 로컬 푸드가 건강한 먹거리 문화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북의 로컬 푸드가 마침내 연매출 100억 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생산 농민이 방금 전에 수확한 옥수수에 라벨을 붙인 뒤 차곡차곡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주 강내 농협의 로컬 푸드 직매장입니다. 채소와 과일 위주로 300개가 넘는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매출은 10억 6천만 원. 출하 농민은 127명으로 농민 한 명이 평균 835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짭짤하죠. 이게 소매만 양만 많아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굉장한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로컬 푸드는 신선 농산물을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고객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첫째 물건이 싱싱하고요. 또 요즘들은 가족들 핵가족 시대라 그런지 작게 포장에 돼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 좋고요. 충북 8개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의 지난해 매출은 89억 원, 올해 상반기엔 53억 원을 기록해 연말이면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충북 농협은 올해 로컬 푸드 직매장을 9개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읍면단위 좀 규모가 일정 규모가 있는 농협을 우선적으로 올해 추진을 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모든 농협이 로컬 푸드 직매장을 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로컬 푸드는 경지 면적이 1헥타가 안 되는 소규모 농민에게 출하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농촌 지킴이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오늘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 12편이 결항됐습니다.
오전 6시 55분 청주를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편이 결항됐고 오전 7시 25분 진에어 항공편도 운항이 취소되는 등 다섯 편이 청주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또 오전 10시 청주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이스타 항공 등 제주발 청주행 7편도 태풍으로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5분쯤 청주시 미원면 청석굴앞 달천 인근에서 낚시객 58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부터 낚시를 하던 이 씨가 발을 헛디뎠거나 전날 내린 비에 휩쓸렸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5천만 원 이상의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제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특정 감사를 벌입니다. 감사 대상은 우릉문화재와 충주세계무술축제, 충주호수축제 등으로 시는 문화예술단체 6곳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조금 부정신청과 횡령,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여성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여성 친화기업 14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에는 주식회사 원앤씨와 뿌리병원, 해인전기, 보듬, 엄마사랑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기업에게는 여성 친화기업 현판과 여성 화장실 등 여성 전용 시설 개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증평공업고등학교가 도내 최초로 국방부의 군특성화 고등학교에 선정됐습니다. 군특성화고 지원사업은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제도로 군특성화반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군의 맞춤식 교육을 이수한 뒤 입대해 전문병과 전문하사로 3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제천시 왕암동 바이오밸리에 입주한 한 제약회사에서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주 일부 직원이 급성 장염 증세를 보이다 완치된 데 이어 최근 직원 4명이 또 설사 증세로 입원해 급식과 환자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진천군 운전직 공무원 김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자정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걸려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3km가량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태풍 다나스에서 약화된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별 강수량은 추풍령 35.5mm, 보은 18.5mm, 옥천 15.5mm, 충주 12.8mm, 청주 6.8mm 등입니다. 내일도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비가 오다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와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